안녕하세요. 따뜻함을 전하는 보라 DJ 정수영입니다. 여러분, 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진짜, 굉장히, 진한과 같이 아주 돈독한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찐친이 되어준 검찰의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서류와 명함을 잘 봐주세요. 어떠신가요? 아, 검찰에서 사용하는 서류구나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초대할 이분을 꼭 만나셔야 합니다. 보이는 라디오 오늘의 초대 손님 김진영 사무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 찐센터를 홍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총무과 김진영 사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무관님. 먼저 축하부터 드려야겠어요. 찐센터가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약 1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해 피해를 겪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이런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찐센터를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상까지 받은 찐센터 검찰방송 구독자 여러분께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찐센터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검찰 서류 보이스피싱 감별 서비스인데요. 혹시 아나운서님 앞서 보여드린 서류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방송 준비하면서 아니 공문서를 이렇게 방송에 내보내도 되나? 할 정도로 진짜 같았어요. 예, 검찰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아나운서님도 진짜인가? 라고 착각하실 정도이니 보이스피싱 서류를 받은 국민들의 혼란은 더욱 심하겠죠. 찐센터는 이런 혼란을 방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년 9월에 개설되었는데요. 공공기관 최초로 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보이스피싱 의심 서류를 보내면 신속, 정확하게 사실 여부를 확인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신속, 정확하려면 혹시 24시간 서비스도 가능한가요? 예, 맞습니다. 직통번호 010-3570-8241로 연락하시면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보내주신 서류의 사실 여부를 감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유용한 서비스네요. 지난해 찐센터가 개설된 이후 여태까지 몇 건의 신고가 접수됐나요? 올해 10월을 기준으로 약 5천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검찰을 사칭한 서류는 약 1,500여 건이 해당합니다. 1년 만에 무려 5천여 건이 넘는 신고가 발생하다니 정말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치지도 않고 계속되는군요. 혹시 그 많은 사건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예, 올해 7월 사례인데요. 이게 화상공증 보이스피싱 사례입니다. 피해자분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수사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은 화상공증을 해야 된다며 피해자분의 신분증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당장 보내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때 피해자분은 이상함을 느끼고 인터넷을 검색해서 저희 찐센터 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하셨던 것입니다. 피해자분은 저희 전담 수사관을 통해 보이스피싱임을 확인받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때 피해자분은 처음에 저희와 통화할 당시에 울면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는데 결국 보이스피싱임을 확인받고 거듭 감사하다고 감사를 표시하면서 이 번호를 널리 알려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긴급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찐센터를 통해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사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다면 찐센터 직원분들이 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에 앞장선 거네요? 그런 셈이죠. 그런데 문득 제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는 상금이 있다고 하던데 그 상금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나요? 찐센터가 대통령상 수상으로 1,000만 원 상금을 받았는데요. 해당 상금은 전액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에 기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역시 상금을 사용하는 방법까지 서민 다중 피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찐친의 면모가 물씬 느껴집니다. 자, 그럼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찐센터의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예, 이번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발표
그리고 수상으로 찐센터를 국민 여러분들께 널리 알려드리고 또 상금을 관련 범죄 피해자 지원금으로 기부하게 되어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서울중앙지검 찐센터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24시간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는 그날까지 우리 찐센터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을 찐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당황하지 마시고 언제든 010-3570-8242, 010-3570-8242 서울중앙지검 찐센터로 연락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수원지방검찰청 송민주 검사님께 전해진 800여 명의 감사 인사입니다. 이번 사연의 피해자들은 아파트 입주의 꿈을 안고 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는데요. 문제는 시공사 변경 등의 이유로 가입 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결국 조합원들은 업무 대행을 맡은 피의자 측과 법적 분쟁까지 벌였지만 패소하였고 조합비 약 255억 원을 잃을 처지가 됐는데요.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져만 갔고 피해자들의 마지막 희망이 담긴 고소장이 수원지검 송민주 검사님께 배당되었습니다. 송민주 검사님은 수천 페이지의 수사 기록과 지난 5년간의 자료를 밤새워 꼼꼼히 검토하고 쌍방 입장을 이해시켜 감정 대립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송민주 검사님의 진심 어린 노력 끝에 피해자와 피의자의 분쟁이 종결되었고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사업을 재개하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되찾은 조합원들의 편지와 검찰 내부의 응원 댓글을 함께 만나볼까요? 존경하는 송민주 검사님, 지난 5년은 저희 조합원들에게 정말 지옥과도 같은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습니다. 저희의 사정을 세밀히 살펴서 조율해 주시고 당사자들을 설득하는 등 밤낮 없이 애써주신 검사님의 모습은 저희 조합원들의 희망이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물거품이 될 상황에서 검사님 덕분에 다시금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800여 명의 소중한 꿈을 지켜주신 송민주 검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찐친이 되어주시길 바라며 보이는 라디오에서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느덧 2021년의 끝자락이 다가왔죠. 바쁘게 달려온 한 해의 마지막 달인 만큼 함께해준 나의 찐친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보라는 내년에도 변함없이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의 따뜻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